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즈니스 분석가의 노코드 ML 적용 사례 및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이유진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비즈니스 분석가가 직접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고 나온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 캔버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삼성전자의 적용 사례도 같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AIML 시대와 도전과제, 머신러닝 민주화, 삼성전자 비즈니스 사용자의 AIML 여정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마존 세이즈 메이커 캔버스의 특장점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데모 시연, 마지막으로 적용 분야 및 세션 요약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인공지능, 기계학습은 이젠 상당히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차량에서도, 상당 기능에도, 교육환경, 공공산업에서도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은 이미 많은 분야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기존의 기술과 융합하고 새로운 형태의 기술로 발전시켜 제품 생산, 기능 향상, 플랫폼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AIML을 사용하려 하고 적용하려고 할까요? 기업은 혁신하기를 원합니다. 혁신이라는 단어와 인공지능 기계학습은 현 시대에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많은 도전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엔지니어와 같은 전문 인력의 부족과 새로 시작을 위한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이나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 분석가로부터 시작을 하나, 비즈니스 분석가가 기계학습 모델이나 예측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비즈니스의 성장과 문제 해결,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AIML이 적용된 분야는 비즈니스의 성장과 관련 있는 최종 사용자 중심에 더 집중되어 있고, 비즈니스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업무 환경에는 아직까지 낮은 우선순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대비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은 기계학습 환경 구축을 주저하게 만들고 외부에 잘 만들어진 모델을 바로 사용하는 방법 역시 이를 이해하고 여러 업무에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전히 존재하는 도전 과제로 인하여 비즈니스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을까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물론 상당히 가치 있고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으나 복합적이고 예측 어려운 미래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문 리서치 회사나 시장 조사 기관의 자료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들 간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판단을 근거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설명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통계적 예측이나 회계 분석을 통한 인과관계를 사용하여 예측할 수 있으나 이 역시도 변수가 늘어남에 따라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만약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와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기계학습을 적용하고 모델을 생성하고 예측 결과를 이해하고 이를 과정을 신속하게 반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고 신속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도메인 지식이 풍부한 비즈니스 분석가가 갖고 있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까지 합쳐진다면 더욱 정교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아마존 세이즈 메이커 캔버스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존 세이즈 메이커 캔버스는 노코드 기반의 기계학습 모델을 생성하여 훈련하고 예측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비즈니스 분석가를 위한 도구입니다.
기계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에 접근하여 정교한 예측을 제공하기 위해 내장된 모델을 자동으로 추천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별도의 코드 작성이나 전문 지식 없이 클릭만으로 모델을 추천받고 선택하고 기계학습을 수행하여 예측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된 모델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공유하여 개선하거나 또는 직접 작성된 모델을 공유받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기계학습을 위한 별도의 소프트웨어 비용 없이 캔버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시간 기반의 과금으로 기계학습에 필요한 투자 비용도 절감하실 수 있으며 데이터만 준비되어 있다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엔지니어에 의존하여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었다면 아마존 세이즈 메이커 캔버스를 통하여 이제는 비즈니스 분석까지도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패러다임을 러싱머니 민주화라고 부르고 있으며 많은 기업에서도 이를 적용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전문 지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이즈 메이커 캔버스는 내장되어 있는 수백 개의 최신 알고리즘 중에 최적의 알고리즘으로 훈련된 모델을 제공받고 직면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2022년 AWS 리인벤트에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의 세이즈 메이커 캔버스를 사용한 수요 예측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이 소개에서 주목할 점은 세이즈 메이커 사용자와 발표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같은 기계학습이나 개발자 같은 IT 또는 클라우드와 관련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마케팅 인텔리전스 팀이 비즈니스 사용자와 분석가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메모리는 약 25년 동안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메모리 수요에 대한 예측으로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팬데믹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소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메모리 수요처의 확대, 격화되는 경쟁 구조와 복잡한 시장 구조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수요 예측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정교한 수요 예측을 필요로 하였고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의사결정을 위하여 시티즌 디벨로퍼가 되기 위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기계학습 기반의 수요 예측을 위해 사용된 구성도를 보시면 우선 비즈니스 분석가들은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미래 수요에 대한 예측이었기 때문에 과거 수요 데이터와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데이터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이즈 메이커 캔버스에 적합한 데이터 구조로 만들고 원활한 기계학습 동작을 시키기 위해 세이즈 메이커 데이터 왕글러로 사전 데이터 프로세싱을 수행하였습니다. 세이즈 메이커 데이터 왕글러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함수와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고 사용자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데이터에 대해서 세이즈 메이커 캔버스에서 제공되는 기계어 예측 모델로 기계학습을 수행하고 예측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캔버스의 기계어 예측 모델은 내부적으로는 아마존 포캐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콘솔 화면에서 예측 결과를 확인하고 아마존 포캐스트에서 제공하는 백테스크, 즉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검증하여 예측 결과와 영향도 등에 대한 이해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 구성도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데이터 프로세싱부터 모든 일련의 작업은 별도의 코드 작성 없이 AWS 콘솔에서 마우스 클릭만으로 수행됐다는 점과 이일간의 랩을 통해서 해당 AWS 서비스를 이해하고 익숙해졌다는 점입니다. 세이즈 메이커 캔버스를 인한 변화, 이점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기계학습 접목으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시간의 단축입니다. 즉, 데이터만 준비되어 있다면 기존의 예측 방식 대비 기계학습으로 예측 결과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하루가 채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사용자가 직접 모델을 만들고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시티즌 디벨로퍼라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한 단계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가 풍부해지고 다양한 관련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계학습을 반복하면서 모델 성능을 향상시키고 예측 결과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정교하게 만들어갈 수 있었으며, 마지막으로는 예측 결과를 충분히 이해함으로 인하여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세이지 메이커 캔버스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비니스 사용자의 AIMA 여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리인벤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에서 뿐만이 아닌 세이지 메이커 캔버스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immediately, easy, and visibility입니다. 즉, 바로 사용할 수 있고 IT 관련 전문성이나 AWS에 익숙하지 않은 비즈니스 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빠르게 예측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세이지 메이커 캔버스에 대한 단계별 동작 방식과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데이터가 준비되었다면 기계학습 모델을 생성하고 훈련하고 예측 결과를 확인하기까지는 단 4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세이지 메이커 캔버스에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업로드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프리뷰를 통해 데이터의 크기,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모델 생성을 위한 훈련 단계입니다. 세이지 메이커 캔버스는 데이터의 구조에 따라 자동으로 기계학습 유형을 추천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모델 알고리즘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훈련을 수행할 수 있고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석 단계입니다. 일정 시간의 훈련 이후 생성된 모델의 성능, 예측 정확도, 컬럼별 영향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공유하여 협업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예측입니다. 모델의 성능이나 정확도가 검증되었다면 예측을 수행하여 예측 결과를 수분 이내 확인하실 수 있고 결과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각 단계별 제공되는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소스로는 사용하시는 PC에 저장된 데이터, 아마존 S3, 레드시프트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바로 캔버스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레드시프트와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는 이동 시 쿼리문을 이용하여 특정 테이블의 컬럼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CSV 형식으로 저장되어야 하고, 요구되어지는 포맷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캔버스 내에서는 데이터셋으로 지정이 됩니다. 두개 이상의 데이터셋으로 하나의 데이터셋을 만들 때는 조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계학습 예측을 하기 위해 타임스탬프, 타겟, 관련된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타겟에 대한 하나의 데이터셋을 만들고 관련된 다중의 데이터셋 또는 버전별로 만들어 기계학습 훈련을 수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셋이 결합하기 위해서는 일치하는 컬럼 이름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데이터셋 생성 이후 빌드 단계에서는 자동으로 내장된 모델 유형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이지 메이커 캔버스에서는 크게 4개의 모델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시계의 예측은 판매 실적 예측이나 재고 관리, 수요 예측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송 예상 날짜나 고객의 재구매율 등 특정 수치에 대한 예측에는 수치 회귀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마케팅 동의에 대한 Yes or No와 같은 이진 분류와 다중 클래스 분류 모델 유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추천된 모델 유형은 사용자에 의해서 변경도 할수 있으나 기계학습 훈련에 적합한 데이터셋 포맷이 반드시 유지되어야지 정확한 기계학습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능을 통해 컬럼 간의 상관관계도 그래프와 표 형식으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모델 생성을 위해서는 퀵 또는 스탠다드 빌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훈련에 앞서 프리뷰 모델을 통해서는 예상되는 정확도나 영향을 준 컬럼을 확인하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이 적절한지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는 불필요한 컬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작업도 바로 콘솔 화면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퀵빌드는 약 20분 정도의 훈련 시간으로 모델을 생성해 주지만 최대 5만 줄 이내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주로 다수의 반복적인 사전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스탠다드 빌드의 경우 사용자를 대신하여 세이즈 메이커 캔버스가 내장된 수백 개의 모델로 훈련시키게 되고 이중 가장 성과가 좋은 것을 선택하므로 약 2시간에서 4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훈련 시간은 데이터셋의 크기와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사용자는 휴식을 취하거나 또 다른 생산적인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이즈 메이커 캔버스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훈련을 완료하고 모델 생성을 하게 되면 애널라이즈 단계에서는 정확도의 백분율과 정밀도, 리콜, F1 점수와 같은 고급 지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확도 그래프와 지표는 모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 모델에서 예측되는 거짓 양성과 거짓 음성의 종류, 분포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선택된 모델 유형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의 형태와 매트릭 지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이지 메이커 캔버스에서 제공된 모델이 당연히 모든 비즈니스 문제에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데이터셋이나 사용된 모델을 검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의 협업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세이지 메이커 캔버스에서는 생성된 모델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분석가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캔버스에서 모델 생성까지 작업을 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다양한 기계 학습 도구가 제공되는 세이지 메이커 스튜디오로 작업 환경을 분리하여 서로 간의 원활한 협업 프로세스 환경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개선된 모델 또는 직접 만든 모델을 다시 세이지 메이커 캔버스로 전달하여 전체적인 기계 학습 협업 프로세스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모델 생성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프레딕 단계를 통해 예측 결과를 수분 이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시계의 예측에 대한 결과 예시인데요. 파란색 히스토리컬 실제 데이터이고, 세 개로 나눠진 시점부터는 지정된 기간에 대해 예측 결과입니다. 최대 90%와 평균의 50%, 최소 10%의 범위 값이 지정이 되고, 여기서 비즈니스 분석가 여러분들은 도메인 지식이나 경험에 기반하여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관련 데이터셋으로 재훈련을 시켜가면서 범위를 좁혀가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한 예측값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로컬 PC로 다운을 받아서 필요에 의해서는 비주얼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이지 메이커 캔버스에서 제공되는 기능과 동작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동작에는 단일 콘솔에서 클릭만으로 가능하며 데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이지 메이커 캔버스의 전체적인 화면 구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비즈니스 분석가가 되어 스몰카 단일 항목에 대한 생산 및 재고 관리를 위해 2023년도 판매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200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판매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로 GDP, 총 인구수, 시장 금리 데이터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이중 관련된 데이터의 경우 통계 자료를 참고하여 2023년도 전망치를 추가하여 판매 예측 정확도를 조금 더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관련된 데이터의 전망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시계열 예측의 경우 적어도 250주 이상의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필요하며 데이터의 각 컬럼의 값은 텍스트 또는 숫자 포맷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컬럼 명에는 띄어쓰기가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세이지 메이커 캔버스에 접속하는 방법은 AWS 콘솔 또는 싱글 사인원을 통해서 바로 접속할 수 있고, 이번 데모에서는 AWS 콘솔로 접속을 하였습니다. 콘솔에서 세이지 메이커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최초 사용 시 신규 도메인 및 사용자 프로파일에 대한 작성이 필요하며, 한 도메인 내에 여러 명의 사용자 프로파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리 작성해 놓은 사용자 프로파일로 캔버스 화면을 런치하겠습니다. 첫
처음 캔버스 화면이 구성되기까지는 수분이 소요됩니다. 캔버스 화면에 접속을 하게 되면 샘플 데이터셋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셋으로 간단한 모델 생성 테스트를 하시거나 데이터셋의 컬럼 구조를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 때는 우측 상단의 임포트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SV 형식으로 된 파일을 로컬 PC에서 드래그 앤 드랍 하거나 S3에 있는 파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파일을 임포트하여 데이터셋이 레디 상태가 되었다면 컬럼, 로우, 셀로 데이터 크기를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데이터셋을 선택하여 크리에이터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이름을 입력하고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캔버스는 자동으로 데이터셋 구조를 파악하게 됩니다. 바로 빌드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선택되지 않은 컬럼, 여기서는 아이템 항목을 추가로 선택하고 저희는 세이즈 컬럼에 대한 예측이므로 타겟 컬럼란에 세이즈를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모델 유형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체인지 타입을 통해서 다른 모델 유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컬러 값들의 분포라든지 데이터 비주얼라이저 기능을 통해서는 타겟 컬럼인 세이즈와 다른 컬럼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드래그 앤 드랍을 하거나 컬럼을 지정하여 쉽게 분포 그래프를 만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alyze 탭에서는 전체 컬럼 간의 상관관계를 숫자로 나타내는 매트릭스 표를 보여주며 데모 데이터셋은 Population과 Sage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점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훈련을 위해 타임 시리즈 모델 환경을 구성하겠습니다. 우선 유니크한 아이디 값을 포함한 아이템 컬럼을 아이템 아이디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타임스탬프로는 데이타임 포맷으로 된 타임스탬프 컬럼을 선택하고 12개월을 입력하고 세이브를 합니다. 그럼 목적에 따라 빌드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스탠다드 빌드는 정확도, 퀵 빌드는 빠른 훈련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 스탠다드 빌드를 선택을 하고 선택하였습니다. 빌드 진행 전 데이터 포맷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밸리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캔버스가 저를 대신하여 기계학습 훈련 후 모델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젠 약 2시간 30분 후면 훈련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된 훈련 결과를 보시면 현재 화면은 퀵빌드 결과인데요. 매트릭과 컬럼 영향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탠다드 빌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앞서 본 퀵빌드와는 다르게 GDP 컬럼의 영향도가 100%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젠 이 모델로 시계열 예측을 위해 마지막 단계인 프레딕 단계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레딕도 수분의 시간이 소요되고 레디 상태가 되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템에서 스몰 카를 선택하면 지정한 향후 12개월의 시계열 예측 결과를 그래프 형식으로 보실 수 있고 각 달에 대한 예측 값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그래프 캡처 또는 CSV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거나 쉐어 기능을 위해 Sage Maker Studio 사용자, 즉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의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Sage Maker 캔버스는 접속해 있는 세션 시간에 따라 비용이 지불되므로 모든 작업 완료 후에는 로그아웃을 해야지 불필요한 비용 지불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age Maker 캔버스를 통해 2023년도 스몰카 판매에 대한 시계 예측 모델을 수행하는 간단한 데모를 보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단순하게 데이터 상관관계 그래프와 표만 보고 판단을 했다면 세이즈 판매 데이터와 가장 상관관계 있는 Population, 즉 인구수 추이로만 2023년도 판매를 예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이즈 메이커 캔버스의 기계학습 이후 가장 관련 있는 컬럼은 GDP였으며
컬럼 모델 스코어는 89점이었습니다. 물론 한 번의 훈련만으로 생성된 기계학습 모델의 정확성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모델을 위해서는 앞으로 2023년 매달 발생되는 실제 판매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를 추가하여 반복적인 재학습 훈련을 한다면 조금 더 정교한 모델로 개선된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SageMaker Canvas는 시계의 예측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기계학습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매, 마케팅, 금융, 유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활용하여 비즈니스 분석가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데모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젠 비즈니스 분석가, 도메인 분석가도 클릭만으로 기계학습 모델을 생성할 수 있고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PC만 있다면 간편하게 접속하고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으며 SageMaker Canvas를 사용하신 기간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도메인 지식과 예측 결과를 결합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시고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하여 이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기계학습을 적용하시고 SageMaker Canvas를 통하여 업무 효율화하시고 의사결정,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분석가의 노코드 ML 적용 사례 및 시작하기 세션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 진행되는 세션 이외에도 AI ML 리소스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더욱 심층적인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 AWS 스키 빌더스에서 AWS 전문가들이 개발한 AIM의 학습 과정과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하여 설문 작성을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